안녕하세요, 로이카보입니다. 네, 오늘 리뷰는 데이트 타이탄이 장착된 마루이 차세대 전동건 HK416 델타 커스텀입니다. 네, 오늘 리뷰 주인공인 마루이 HK416 델타 커스텀인데요. 전에 한번 리뷰를 했던 그 모델이에요. 저희 팀 무스님의 개인 장비인데요. 기존에 순정으로 쓰시다가 지금 얼마 전에 게이트 타이탄을 이식을 하셨습니다. 이식 작업을 하시고 저번주 정규전 때 써보시고 너무 만족해 하셔가지고요. 또 리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네, 또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RS 전자 트리거 방식의 기어박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식한 BTC 회로, 그 다음에 이제 안 써본 회로가 게이트 타이탄 회로인데요. 전에 설명 한번 드렸지만 이 전자 회로들도 이제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RS 그 전자 트리거 기어박스와 BTC는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스위치 방식이고요. 이 게이트 타이탄, 지금 이 마루이에 장착된 게이트 타이탄 모델은 인식, 그러니까 트리거의 인식이라든지 셀렉터 플레이트의 인식을 광 센서로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세팅하거나 뭐 이런 건 비슷비슷한데 광 센서다 보니까 조금 더 민감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세팅 방법은 네, 아까 영상을 찍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이 뒤쪽에 배터리 잭을 이 게이트 타이탄 어드밴스 킷에 들어있는 그 USB 연결 그 회로에다 연결을 시키고요. 핸드폰에다가 연결을 해서 지금 보이시는 게이트 그 컨트롤러 어플을 구동을 시키고 보시는 것처럼 네,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현재 세팅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세팅값에 들어가면 트리거의 민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리거의 민감도를 정말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전동건용인 베이지킷은 이 트리거 민감도를 그냥 이 간격이 정해져 있어요. 1, 2, 3, 4번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드밴스 킷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드래그해서 그 격발 시점을 조절을 할 수 있게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내용들도 보면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네, 세팅할 수 있는 값이 나오고요. 이렇게 손쉽게 총기와 핸드폰을 연결을 해서 바로바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전자 회로 시스템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죠. 저번 주 정규전 때 써보시고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셔서 감사하고요. 작업은 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전동건이나 가스건 정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처음 해본 작업이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런 회로 작업은 많이 해보신 분들, 그 다음에 전동건을 정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맡겨서 인스톨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얼마나 좋은지 한번 필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타겟팅 하면서요, 격발 반응 속도라든지 얼마나 이 마루이가 좋아졌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이트 타이탄 회로가 장착된 마루이 델타 커스텀 한번 격발을 해볼 텐데요. 트리거 반응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민감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다시피 트리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마루이 차세대 모델들은 반동이 있는 모델이에요. 뭐 다스나 CM4처럼 그렇게 강한 반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동이 있는 모델인데 이 게이트 타이탄 전자 회로가 장착됨으로써
반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이런 전동건들을 세팅해보고 사용을 해봤지만 이 마루이 순정 제품들은 별도의 튜닝 없이 순정으로 써도 정말 네, 좋은 성능을 보여줘요. 특히 이런 집탄 부분이 정말 뭐 이너바레를 따로 옵션품으로 교체를 안해도 정말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단 한 가지 단점이 바로 순정 배터리를 썼을 때 반응 속도가 좀 느리고 그 다음에 잼이 걸린다고 하죠. 반 트리거를 자주 써버린다고 하면 중간에 꺽 하면서 걸려서 총이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잼 증상이 좀 나타나는데요. 지금 이 게이트 타이탄을 장착을 하고 나서는 이런 잼 형상이 전혀 없습니다.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 잼 형상도 없어지고 정말 게임용으로는 거의 무적의 세팅이에요. 기존의 순정은 마루이도 이제 일반 전동건이랑 똑같이 이렇게 접점 방식인데 저도 이제 전에 마루이 소모드를 썼지만 한 1년 정도 특히나 저희 같은 단발전이 주로 단발을 많이 쏘는 경우에는 접점이 빨리 타서 없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접점부를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마루이 이 접점 스위치 단자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이 아니라서 그게 좀 걱정이었는데 이 게이트 타이탄을 장착하고 나서는 그 문제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반응 속도가 너무 좋고요. 더군다나 이 반동도 있기 때문에 게임 뛸 때 적당한 반동과 빠른 네, 반응으로 좋은 집탄을 보여주는 그런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발도 써보고요. 연발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연발 속도는 지금 따로 세팅을 안 해줬고요. 공장 출고 상태 그대로입니다. 네, 연발 속도도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내부는 전부 다 순정이에요. 지금 게이트 타이탄 회로만 이식을 해줬고요.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이트 타이탄 이 회로는 차세대 전동건용이 따로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모델은 어드반스 킷이라고 해서 회로 킷과 그 다음에 USB 링크를 걸어주는 작은 잭, 그 다음에 USB 케이블까지 다 동봉되어 있는 풀셋인데요. 가격은 소비자가가 26만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공임비는 별도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장착공임이 들어가는데 뭐 제가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혹시나 게이트 작업을 하실 거면 저에게 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깔끔하게 작업을 해드리고 세팅까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내 마루이 차세대 HK416 델타 커스텀의 게이트 타이탄이 이식된 네, 이 녀석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정말 네, 말이 더듬어질 정도로 처음에 세팅하고 이렇게 테스트 해봤을 때도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타겟팅 한번 해보고요. 오늘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간단하게 타겟팅까지 해봤고요. 정말 좋네요. 반응 속도도 엄청 빠르고요. 그 다음에 강한 반동은 아니지만 반동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로 타격감도 네, 정말 좋습니다. 한정 정말 사고 싶은 모델인데요. 저는 총이 많기 때문에 참아보겠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배터리 소모가 좀 빨라집니다. 일반 전동건보다 이 뒤에 반동키 때문에 배터리를 더 이 녀석이 소모를 많이 해요. 그래서 혹시나 마루이 차세대 모델의 게이트 타이탄을 이식을 하신 분들은 배터리 용량을 좀 큰 녀석을 사용하시길 네, 권장드립니다. 지금도 7.4V 세팅인데요.
배터리 용량을 좀 큰 녀석을 써야 게임 때 이렇게 자주 배터리를 교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소요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은 좀 큰 거를 사용하시기를 네, 권장합니다. 아, 오늘 네 게이트 타이탄이 이식된 마루이 델타 커스텀 리뷰였고요. 오늘 리뷰도 재밌게 봐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